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D Max 2019에 새롭게 추가된 어드밴스 우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우드맵은 사실적인 나무 재질을 위해서 201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절차 맵입니다.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목재 텍스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이플이나 체크, 체리, 오크와 같은 사전 설정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재질하고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현재 3DMAX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아놀드와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V-Ray와 같은 외부 렌더러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옵션들은 보시는 것 같이 나무에 관련된 크기나 뭐 거칠기 그리고 특징인 나이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감 그리고 좌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퀄리티를 목재의 퀄리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맥스를 열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더러는 지금 보시면은 렌더러는 아놀드고요. 지금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열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쪽에 보시면은 맵에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데요. 지금 렌더러가 지금 액티브 아놀드인데요. 지금 스캔라인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스캔라인으로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어드밴스 우드맵이 보이는데요. 아놀드로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놀드에서 예전 맥스의 기본적인 맵이나 재질들을 사용하시려면은 우선은 시스템에서 레거시 모드를 켜주셔야 됩니다. 자, 레거시 모드를 켜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어드밴스 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드를 키시더라도 렌더러가 만약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렌더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모드를 키신다면은 모드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를 하신다면은 꼭 렌더러를 재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피지컬 머티리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오브젝트 두 개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드밴스 맵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우드를 열었고요. 자, 디퓨즈를 자, 컬러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에다 연결하면 보시는 것 같이 나무 텍스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맵의 옵션들을 한번 확인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프리셋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셋을 눌러서 원하시는 목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러프니스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러프니스를 연결을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프니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프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범프가 살짝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범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더 강하게 범프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크기나 자, 5로 넣으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좌표들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나무에 대한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를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나 아니면은 주름에 대한 여기 나무 세부에 있는 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위쪽에 나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쪽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방사 형태로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깨끗하게 방사 형태의 무늬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크기와 색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트에 대한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간격들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오브젝트가 지금 두 개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소스를 예를 들어서 월드로 하게 되면은 하나로 지금 세팅이 됐고요. 조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결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더라도 지금 월드 좌표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텍스처가 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제 파일을 하나 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상이 있는 자 지금 이것도 자, 렌더링을 걸면은 지금 로우 폴리곤이고요. 여기에는 노멀 맵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노멀 맵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액티브 쉐이드에 지금 레가시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놀드에서 꺼져 있었네요. 자, 키게 되면은 제대로 어드밴스 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블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디퓨즈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컬러에다 연결하면은 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잠깐 설정을 할때 껐다 켰다 하는 반복에서 이제 보였었던 건데요. 아까 세팅에서 원래 꺼져 있었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액티브 쉐이드 모드를 렌더 창을 열었기 때문에 뭐 꺼져 있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창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깨끗하게 렌더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가까이서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러프니스 부분들도 적용을 하면은 나무의 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의 종류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색이 좀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범프 부분에 지금 범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범프를 아놀드에서 범프를 맵을 연결을 하고 자, 이쪽에다 노마를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나무에 있는 결까지도 들어가서 훨씬 더 좋은 목재 텍스처의 느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빠르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목재 텍스처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UV를 좀 복잡하게 보시는 것 같이
자, 복잡하게 UV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나눠져 있지만, 자, 한번 열어볼까요? 에디터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나무 결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재 맵을, 기본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크게 UV에 상관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처를 넣게 되면은 이제 UV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색깔과 무늬를 이용을 하신다면 UV에 크게 관계없이 목재의 무늬와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자, 무늬가 잘 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높은 이 어드밴스 우드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나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느낌을 쉽고 빠르게 높은 퀄리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Max 2019에 새로 추가된 어드밴스 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